백성들에게 아무런 선종도 베푼 적이 없건만 백성들은 폐위된 못난 황제를 위해 저리도 비통하게 울어주는구만. 짐은 참으로 용렬하였어. 그깟 황실의 권위가 무엇이건데, 대체 무엇이건데, 짐은 최충원을 도모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저 선량한 백성들을 위해 성덕을 베풀어야 했어. 저들이 하늘이고 저 선량한 백성들이 황실의 권위이거나, 짐이 참으로 용렬하였어. 희종, 최충원의 거병으로 옹립된 신종 황제의 장남으로 1204년 갑자년에 신종 황제의 양위로 24세 혈기왕성한 나이에 고려의 21대 황제로 즉위했으며, 최충원을 은문상국이라 존칭하면서도 긴장관계를 유지하다 1211년 신민양, 왕준명, 우승경 등과 공모하여 최충원을 도모하려다가 실패하여 폐위된 비운의 황제야.